오늘은 남프랑스 여행 중에 얻은 단상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프랑스에 대한 나의 생각은 파리를 볼 때와 남프랑스를 여행할 때가 많이 다릅니다. 저로서는 파리에 대한 감흥은 마땅히 없습니다. 단지 이곳이 자유를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린 곳이며 근대의 출발 지점이라는 것과 정말 많은 미술관과 갤러리를 가진 곳이고 곳곳에 예술과 문화의 숨결이 느껴지는 얘기를 많이 끌어안고 있는 현장들이 많다는 것이었죠. 나는 거기서 로댕을 만났고 피카소와 사르트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서울도 그 같은 우리만의 역사는 가지고 있고 파리의 풍광과 별 차이가 없는 아니 더 멋진 풍광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느강보다 몇 배 큰 한강을 가지고 있으며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서울을 둘러싼 병풍 같은 산들, 쇼핑센터, 미술관, 박물관 등 규모는 작을지라도 있을 것은 다 있는 거죠. 그러나 프랑스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는 남프랑스를 여행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모든 분야의 핵심 시설과 사람들이 서울에 집중되어 있지만 프랑스에서는 파리와 격차를 느끼기 어려웠습니다. 잘 보존된 로마 시대와 중세 시대의 유물, 가옥, 도로는 새로 지은 현대 건축과 잘 어울렸습니다. 그들은 이 옛것들을 지키고 사는데 불편함이 없었을까요? 그러나 프랑스인들이 여유는 그 정도 불편함에 크게 신경 쓰는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느림에서 오는 여유로 보였습니다. 근대 이후 도시 산책차처럼 느리게 도시를 걸으며 쏟아지는 햇볕에 온몸을 활짝 여는 사람들을 보는 것이 남프랑스 여행에서 어떤 풍광보다도 프랑스다운 모습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디를 가나 프랑스인들이 예술에 대한 사랑은 끔찍합니다. 어느 작은 도시를 가도 아름다운 미술관과 갤러리가 있고 정말 볼만한 미술품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보고 즐기는 사람들이 그 공간을 채우고 있다는 점입니다. 프랑스가 문화적 강국이라는 것은 예술가들보다도 그들이 만든 예술을 소비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술을 더 깊이 있게 공부하기 위해서 프랑스에 온 유학생들이 흔히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너희 예술이 뭐냐? 너희 작품 속에 어떤 점이 너를 드러내는 것이냐? 입니다. 그럼 무척 당황하죠. 사실 나를 물어가며 예술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정체성과 진정성을 묻는 그들의 질문이 너무 생소할지도 모릅니다. 예술은
예수에 대한 개인의 생각을 각자 쓰고 있는 미디움을 통해서 밖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술은 동일한 예술이 나올 수 없고 예술의 깊이는 생각이 차이해서 오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남프랑스를 여행하다 보면 이것이 공간적으로도 적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각 도시마다 뚜렷한 풍광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그 지역이 기후와 환경에 어울리게 도시를 만들었다는 것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다음 도시 궁금증을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아마 유튜브에 남부도시 사진들이 올라갈 쯤이면 저는 또다시 남프랑스 어느 도시 햇빛 속을 거닐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만이 볼 수 있는 남프랑스의 속사를 카메라에 담고 있을 겁니다. 오늘은 남프랑스 중 로마 시대의 원형 경기장이 가장 잘 보관된 님, 그리고 말년이 시아가리 머물며 그림을 그리다가 그곳 양지 바른 곳에 몸을 맡긴 시아가레 마을 샹폴드방스, 니체가 짜라투스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집필한 에즈, 유럽이 가장 장대하고 깊은 협곡 베르동 계곡, 남프랑스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을로 선정된 무스티의 생트 마리 몇 장의 사진을 올릴까 합니다. 언제나처럼 장소송이 제거된 사진입니다. 그러나 어떤 현장성보다도 이 사진들을 보면 제가 무슨 생각으로 이 사진들을 찍었는지 지금도 선명합니다. 물론 제 생각이겠지만요. 감사합니다. 사진 직설 최건수였습니다.